이런 인연이. 대감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지라도 제 오천숙부의 처남 되시는 병파대감님께서 바지게 되... 예? 아,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면 제가 백배 사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적인 일로 군과 사를 구분 못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내 기분은 중요치 않네. 아니 그럼 왜? 볏짚 한 줌을 비단으로 맞바꾸는 정신 상태로 어찌 나라 돈을 관리하겠는가? 자네 같은 사람을 호조에 둘 순 없네. 아니 그때는 바지. 정홍순의 행동은 종종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병판대감,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어찌 그리 빡빡하시오? 내가 호조자랑의 얘기를 듣고 이리급히 호판을 찾아오는 길이오. 호조엔 좌랑자리가 아직 공석입니다만. 오, 그 다 알면서 이리 나오시겠다 이겁니까? 오늘 파직된 좌랑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 원칙대로 했을 뿐, 자격이 있는 자를 청구해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니 더 이상 거론하시면 인사청탁으로 알겠습니다. 인사청탁! 호판! 그 말이면 다 말인 줄 아시오! 어? 병판 참으시오. 앉으면 그 자리에 풀 한 폭이 안 나니. 대감은 어쩌자고 저런 자와 사돈을 맺는단 말입니까? 진정하시오. 그래도 호조판사 아닙니까? 정홍순의 이런 성격은 호조판사 자리를 오랫도록 유지하게 만들었는데. 한잔 드리거라. 딸이 받으시지요. 사돈, 모처럼 술 한잔 하자고 모신 자리인데 그리 나오시면 제가 무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은 편치 않아. 결례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 보자고 하신 이유가? 우리 사이에 무슨 연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니, 병판께서 여긴 어쩐 일로? 아, 예. 술 한잔 하러 왔다가 다들 여기 계신다고 하길래. 이리 앉으시죠. 어, 그래. 호판. 그래, 내가 오늘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소. 그래서 자, 네, 사과하는 의미로다가 자, 한 잔 받으시오. 사과를 들었으니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내 먹은 게 없으니 술값은 안 내고 가겠습니다. 저런 누구리 같은 놈,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 괜히 화해를 시킨다는 중 괜한 짓만 해가지고 나만 잘못했어 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았냐 말이오. 에이, 너무하십니다. 사돈 체면을 봐서라도 어찌 그러신 겁니까? 혼례도 얼마 안 남았는데 딸아이가 시집살이라도 호되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깥 일을 안까지 들여와 시집살이를 시킬 집안이라면 지금이라도 혼인을 안 하는 게 맞겠지? 아버지! 파운드라면 소년 어찌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